캐스퍼 일렉트릭 실내인데요. 뭐 시트는 일반 내연기관 캐스퍼와 같은 모양입니다. 이 대시보드라든가 뭐 도어 패널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한데요. 다만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사용하는 전자식, 요즘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현대차들 대부분 쓰고 있는 전자식 기어 셀렉터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센터 페시아 부분 레이아웃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계기라든가 어떤 장비 배치 이런 부분들도 바뀌었고요. 캐스퍼에는 좌석의 통풍, 열선 이런 기능들이 운전석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운전석과 등반석 모두 열선과 통풍 기능이 마련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실내 V2L 220V 전기 제품 사용할 수 있는 소켓을 마련해 놓은 걸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USB 포트, 12V, USB A 포트, C 포트,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충전, 전기 소켓 이런 부분들도 넉넉하게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기차라서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는 대형 LCD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그리고 계기판 이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퍼 일렉트릭에서는 여러 가지 일반 내연기관 캐스퍼에서는 볼수 없는 차체색을 마련을 여러 가지 했는데요. 지금 전시된 세 가지 차 중에서는 약간 밝은 민트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솔리드 컬러인 줄 알았더니 가까이서 보니까는 펄이 들어가 있는 색깔이네요. 캐스퍼 일렉트릭 뒷자리인데요. 휠베이스가 180mm 상당히 많이 길어졌죠. 그래서 경차의 범주에서는 벗어나는 차가 됐습니다. 그만큼 뒷도어도 길어지고 뒤쪽의 차체도 길어져서 상당히 뒷좌석의 무릎 공간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처럼 상당히 뒷좌석을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고, 슬라이딩 기능도 만들어 놔서, 슬라이딩도 제법 한 15cm 정도는 슬라이딩이 되는 것 같네요. 이 정도의 길게 슬라이딩 되는 기능을 넣어 놔서, 필요할 때는 트렁크 공간을 훨씬 더 넓게 활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원래 캐스퍼에서는 트렁크가 워낙에 작았기 때문에 실제로 차에 짐을 실었을 때에는 공간이 여유가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이 캐스퍼 일렉트릭에서는 기본 바닥은 높긴 하지만은 그 아래에 상당히 깊게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캐스퍼 내연기관 모델보다 조금 더 트렁크 공간의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거기에 뒷좌석을 슬라이딩 할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적재 공간을 훨씬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죠. 어쨌든 차체 뒤쪽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차의 쓰임새를 상당히 넓힐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레이EV하고도 좀더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죠. 내연기관을 쓰는 캐스퍼의 플랫폼을 거의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쪽 공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주동용 전기 모터, 그리고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놓은 요소들이 엔진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대체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의 배치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 이제 전기차에 맞는 시스템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차이가 느껴지고요.
사람을 듣니? 아, 예. 충전기가 앞에 있는 게 좋습니까? 나는 게 너무 이상하던데. 왜냐면 이렇게 되면 꼭 이 충전기 가까이 이쪽으로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네. 나는 이 센터 쪽에 있는 쪽이 좋다고 보는데 어때요? 글쎄요, 이건 뭐 원하는 데다 달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타 뽑는 게 상대적으로 편안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있으면 문제가 또 뭐냐면 최소 사고 났을 때 이거 바꾸는 게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충전기에 접근하는 거는 앞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편하기는 하잖아요. 뒤쪽으로, 뒤쪽에 있으면은 이제 후진해서 주차해야 되는데 뒤쪽은 좀 제일 편하기도 하고. 예. 옆에 나라면 앞이든 뒤든 편하니까. 그리고 뭐 측면에 있으면은 뭐 앞쪽 앞 핸더에 측면에 있으면은 그건 접근하기가 좋기는 한데 충전 부 위치에 따라서 이제 불편할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고 그게 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은 있죠.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조금 별로다 나는. 예.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원가 절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저 ST1 시승할 때 보니까 해봤잖아. 네네. 네, 네. 여기 있으니까 나 그 이게 폭이 넓어가지고 네. 우리 아파트 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하는데 나 죽는 줄 알았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네.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여러 가지 막 많은 부분에 상당히 원가 절감을 했잖아요. 그래 놓고 원가를 올릴 요소들도 많이 추가를 해 놓은 것들이 좀. 그치, 뭐, 장식적 요소 같은 것들은 사실 뭐, 별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집어넣은 것도 그렇고. 그래도, 만약에 얘가 얼마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격을 좀 낮추고 내연기관이나 큰 차이가 없으면. 네. 없으면, 요런 차들, 그런, 사실 그리고 일부 특정 시장 차들은 전동화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뭐 보조금 받아가지고 캐스퍼 내연기관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진짜 혹할만 하죠. 그런 차들은 뭐 내연기관보다 이거 훨씬. 네. 저도 작은 사이즈 전기차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우스가 있어가지고 약간씩 단차를 뒀구나. 난 전기차마다 포레스 EVX도 그렇고 왜 이러나 몰라. 뭐 전기차는 이래야 된다는 장박관님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디지털이라는 아니면 뭐 전기라는 그런 거를 이제 좀 표현하려는 거에 창의성의 한계랄까.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일반 내연기관 캐스퍼에는 약간, 그러니까 여기 짧은 거랑 여기 긴 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억지스러워가지고 그게 별로 안 좋았거든요. 픽셀 디자인 집어넣으면서 그런 것들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테일램프 특히. 내연기관 캐스퍼는 이렇게 삼각형 그라디에이션 효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경차의 문제가 이제 3,500mm 맞추려고 그러는데 예. 그런 공간이 너무 없는데 얘는 밑좌석이 늘리고 경차 규격을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좀 난데 이왕에 하는 건 조금 없어도 좋지 않았을까 예.